안녕하세요. NSR 마케팅 팀의 김지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달의 코스, 5월의 코스를 소개해드리려고 모였어요. 5월의 코스 주제는 뚜르드 한강으로 정했는데요. NSR 마곡점에서 출발해서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을 저희가 방문을 해서 사진을 남기고 뚝섬 유원지를 한 바퀴 돌아본 후에 NSR 뚝섬점에 방문을 할 거예요. 식사를 한 후에 NSR 천호점에서 마무리하는 코스입니다.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의 코스고요. 같이 달려볼 3명의 라이더를 소개할게요. 가장 먼저 저희 엔플루언서 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인 3종 운동을 메인으로 자전거를 사랑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송아라고 합니다. 오늘 재밌게 타볼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벌써 저희 이달의 코스 두 번째 출연해주고 계신 봉우님을 소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언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라이더 효식님을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엔플루언서 상기로 같이 활동하게 된 효식클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달의 코스 이벤트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3개 지점에 인증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지점에서 스탬프 카드를 받으신 후에 각 3개 지점에서 인증을 완료하신 후 마지막 이제 완료한 지점에서 스탬프 카드를 제출하시면은 완주 와펜을 저희가 선물로 증정해드립니다. 이제 이 와펜을 저희 NSR 공식 스토어에서 판매 중인 봉크백을 구매하셔서 그 봉크백에 하나하나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고요. 저희 봉크백은 저희 NSR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구매 금액은 전액 저희가 기부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출발해볼까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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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NSR 마곡점은 지난 9월에 오픈한 신규 매장이고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실 땐 가양 나들목으로 나오셔서 우측으로 조금만 따라오시면 저희 마곡점을 보실 수 있어요.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는 양천 향교역에서 내리셔서 바로 인근에 마곡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니 좀 많은 방문 부탁드릴게요. 와, 햇빛 좋다. 그러니까 해가 나면 따뜻한데 그늘에 가면 추워. 산을 지나면은 한강 자전거 도로가 바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전하게 차 없이 저희끼리 라이딩 가시면 됩니다. 와, 지금 해 너무 좋은데요? 아, 너무 좋다. 그러니까요. 솔직히 딱 좋은 날씨. 와, 까치! 아니, 쟤는 지난번 영상에도 나오더니 이번에도 또 나오겠네. 다양대교는 원래 끌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전거로 이동하실 때 천천히 조심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로 갈 거예요. 네. 네. 저희 가양대교 지나서 지금 자전거 길로 해서 가고 있는 곳을 상암의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하는데 사진 찍어도 잘 좋아요. 되게 느낌이 있어서 사진을 내내 찍어도 뭔가 항상 예쁜 느낌. 여기서 저희 이동하러 왔어요. 네. 네. 저희. 잘 가세요. 서해. 여기 하늘공원 안에 보면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고 자전거길도 왼쪽으로 나와 있어서 안전하게 자전거 타시기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경제! 경지.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하늘공원 메타세콰이어 길에 도착했어요. 사계절 언제 와도 굉장히 사진이 잘 나오는 포인트라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저희가 좀 추가했습니다. 우와, 여긴 뭐야? 여기 예쁘겠다. 우와. 여기 너무 예뻐요. 우와, 우리 목포맨이 있네. 너무 예뻐. 구름 있어서 약간 걱정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안 좋은데? 이제 뚝섬으로 출발해요.
좌회전! 좌회전! 아, 너무 좋다. 그니까, 오늘 최고인데? 야, 너무 한적한데?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자전거 타고 정말로 잘하는 일 중에 하나는 NSR이랑 같이 자전거 의류 엠베서더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 NSR에 지원한 게 정말 저에게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나는 배가 고프다. 그래? 배가 고파. 만두가 먹고 싶다. 저 걸어서 빨리 가고 싶어. 네, 여러분, 뚝섬 유원지에 도착했는데요. 저희가 유원지를 한번 한 바퀴 돌아볼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인증 지점인 저희 뚝섬점에 도착했는데요. 뚝섬점 같은 경우에 한강 북단을 쭉 타고 따라오시다가 자양 나들목으로 나오시면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뚝섬점 바로 옆에 있는 맛집, 또 만두집이 굉장히 또 맛있는 집이 있어서 그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이제 저희는 마지막 지점인 천호점을 향해 갈 건데요. 잠실철교를 지나서 천호점까지 가는 루트를 이동할 겁니다. 네, 다 같이 출발해볼까요? NSR 가자! 밥 먹고 출발하니까 다시 추워진 것 같아요. 와우. 깜짝이야. 그건 나도 깜놀했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잠실대교로, 잠실철교를 건너서 천호점으로 가고 있어요. 이쪽도 코너 돌 때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댄싱 좋아. 와. 여기 어디로 빠지잖아요. 오른쪽인 것 같아. 저쪽 오른쪽. 저쪽이었던 것 같아. 네. 저 앞에다. 네, 우회전 하세요. 이번에.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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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날게요. 조심. 아, 왼쪽으로 지날게요. 네, 드디어 천호동 자전거 거리 도착했어요. 천호동 자전거 거리. 초입에 저희 매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희 NSR 천호점인데요. 천호 자전거 거리 가장 초입에 위치한 매장으로 역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라이딩 세 분과 같이 함께 했는데요. 오늘 라이딩 어땠어요, 동아?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에는 조금 칠도라서 쌀쌀했는데 날씨가 점점 풀리면서 햇빛이 막 쏟아지고 한강에 꽃들도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라이딩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오는 내내 그 자전거길로 안전하게 차랑 같이 안 달리고 자전거길로 안전하게 오니까 초보 라이더분들도 되게 쉽게 이렇게 인증 배지를 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효식님은 어떠셨어요? 일단은 이쁜 그런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좋았고 이런 한강 자전거 도로가 되게 경치가 이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신 세 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코스 다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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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